성격과 상관없이 인상적입니다. 그 아까 제가 양양과 닮았다는 이미지 얘기했잖아요. 닮았죠? 여기 양양의 마스코트 하면 될 것 같지요. 군수님이 지금 계실 텐데 아까 계셨거든요. 군수님이. 아, 예.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께서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큰 얼굴이 아닙니다. 제가 큰 얼굴이 아니에요. 예,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 거지 제가 큰 게 아니에요. 어르신 크기를 그렇게 재야 되는 거죠. 손을 올리고 편 이렇게 되시네요. 다시 한번 재주실까요? 예. 요요미 양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요미의 영상 한 번쯤 다 보셨죠? 예. 네. 요요미 검색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올린 곡들이 커버곡도 몇 곡이나 될까요? 거의 지금 한 70곡 넘었을 거예요. 제가 사실 그 여기 뭐 유튜버 분들도 많으실 테고 네. 할 텐데 감히 구독자 수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? 아 지금은 예. 제가 확인을 잘 안 해봤는데 네. 10일 만에 정도 돼요. 네네. 예, 예. 여러분 저 10일만은 어마어마한 수입니다. 오늘 저 특히 요요미 양의 그 팬클럽 분들이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난다 요요미죠? 네 난다 요요미. 난다 요요미. 실제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난다 요요미에서 저기 그 꽃을 들고 직접 여기 좀 오셔서 잠깐만 좀 예, 차 올라오실래요? 예,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? 예예. 예. 직접 전달하세요. 직접 전달하시고 언니에게 응원하고 싶으신 말 앞에 보고 네. 아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. 언니 너무 예쁘고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앞으로 더 네 좋은 가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, 난다 요요미는 회원이 몇 명 정도? 지금은 몇백이 계신데요. 앞으로 더 막 몇천 몇만 갈 거니까 네. 열심히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유튜브 구독자 수만 해도 10만, 11만이 넘고 여러분 난다 요요미 팬클럽에서 대표로 오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저분들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겁니다. 가수가. 네네 맞아요. 그죠? 네네. 예. 지금 저 아까 임영웅 팬클럽도 지금 사진 촬영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저 팬클럽이 있어야 가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결국 힘이 되는 거죠. 그죠? 맞습니다. 네. 지금부터 또 요요미의 무대가 이어질 텐데요. 네. 꽃을 들고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제가 들고 있을까요? 아니면 예. 어떻게 할까요? 아니 괜찮습니까? 들고 계시고 제가 옆에 잘 이렇게 밑동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요요미와 함께 뜨거운 밤 이어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어쩌다 내게 들어